4연승에 도전하는 양주를 만납니다. 2022 K3 리그 10라운드 청주 FC와 양주 시민 축구단의 맞대결 이곳 청주 종합운동장에서 보내드립니다. 최상현 감독이 이끄는 홈팀 청주 FC의 베스트 11입니다. 신민 골키퍼 이민영, 강영종, 이정택, 이풍범, 신성재, 한승욱, 손민우, 박성부, 문경민, 김재형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시민축구단의 선발 라인업도 짚어드리죠. 박성배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승건 골키퍼, 이태민, 최윤성, 유연승, 임창석, 김경훈, 차영환, 신재훈, 문슬범, 심재혁, 윤도하 선수가 출전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남색 상의 유니폼이 청주 FC, 화면 오른쪽에 흰색 상의 유니폼이 양주 시민 축구단입니다. 동안 경고를 22장을 받았거든요. 거의 최다 경고일 것 같은데 네. 그만큼 정말 강한 플레이들을 펼치고 있다는 이제 그런 걸 것 같습니다. 전방에서 그대로 치고 나오면서 왼발로 때려봤는데 골키퍼 정면으로 향합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 박성구 선수가 기록합니다. 오늘 또 박성구 선수는 리그 경기 중 첫 선발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선발을 잡았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매우 오늘 이 경기를 펼치는 왼쪽까지 벌려줬습니다. 청주의 공격 그대로 가야겠죠. 한승욱인데요. 한승욱 드리블하면서 어우 공간 잘 내줬어요. 그대로 슛! 아하! 골대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정말 아쉬운 슈팅이었습니다. 아 방금 한승욱 선수의 패스가 정말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풍범 선수의 이제 돌아나가는 오버래핑이 정말 좋았고 아, 마지막이 정말 아쉬웠네요. 거의 깻잎 한 장 수준의 차이였습니다. 그만큼 앞서 말씀해 주신 이런 식으로 사이드로 몰아서 압박을 계속 시도할 것 같습니다. 루빙 패스 시도해봤고요. 그대로 뒤로 흘렀지만 이민형이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건 끊겼어요. 그대로 빠져나오면서 슈팅 각도를 한번 보는데요. 원투패스 주고받 그대로 오른발 슈팅이 제대로 임팩트 실리지 않습니다. 한 차례 아크 쪽에서 슈팅을 시도해봤었던 심재혁. 문슬범 선수의 정말 좋은 압박이었고요. 이 압박이 통하면서 원투패스도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심재혁 선수가 왼발잡이인데 아, 오른발이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펼쳐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차영환 선수는 이제 뛰고 있지만 안세희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빠지다 보니까 오! 그대로 크로스 올라간 거 신민 골키퍼가 잘 잡아냈습니다. 한 차례 아웃프런트로 한번 크로스를 올려줬던 것으로 보였는데 일단은 공간으로 내주었던 패스가 굉장히 좋았었고 아웃프런트로 내준 것이 아슬아슬했었네요. 윤도화 선수의 차영환과 심재혁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대로 한번 오른발 때려봤는데요. 골키퍼 정면으로 향합니다. 차영환이 오른발로 그대로 다이렉트 슈팅으로 커트합니다. 차영환의 오른발 슈팅이었는데 수비벽을 약간 벗겨나가면서 그대로 신민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압박에 끊겼고 그대로 양주의 역습 공격 숫자 많은데 그대로 오른발 슈팅! 어허! 골키퍼 펀칭! 그리고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지속적으로 행해지면서 이제 볼을 계속해서 탈취를 했기 때문에 유현순 선수에게 저런 중거리 슛에 대한 공간을 또 내주게 됐었고요. 계속해서 이제 저런 유효 슈팅이 조금씩 나오 오른발 올라갔습니다. 약간 멀었는데요. 그대로 김승건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김승건 골키퍼 지금 주전으로서 정말 좋은 활약을 계속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직접 치고 나와서 왼쪽까지 뿌려주었습니다. 문슬범 그대로 크로스 시도 약간 뒤로 흘렀지만 신민 골키퍼가 잘 잡아냈습니다. 문슬범이 한 차례 수비 두 명을 앞에 두고 그대로 왼발 크로스를 시도해봤었는데 크로스가 약간 굴절되면서 신민 골키퍼 뒤쪽으로 향해 툭툭 치고 나오면서 왼쪽 로빙 패스 중앙 쪽인데요. 잘 들어갔죠. 그대로 슈팅 수비 맞고 굴절 세컨볼 다시 한번 박성부 여전히 박성부의 공격 바로 로빙 패스가 통했었고 수비 두 명 앞에 두고 있는 박성부 짧은 패스 연결이 됐습니다. 원투 패스 하지만 수비가 걷어내면서 한 차례 위기를 넘기는 양주입니다. 이 로빙 패스가 수비가 터치하지 못하면서 바로 박성구 선수의 좋은 기회까지 연결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청주가 이전에도 그렇고 계속 이런 킥을 계속 26분경에 첫 번째 코너킥 손민우가 준비합니다. 오른발로 올려준 공 헤더 오호 뒤로 올렸었는데 그 어떤 선수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한 차례 이 문경민 선수의 머리에 스쳤던 것으로 보였는데 좋은 궤적을 만들면서 네 살짝 닿았었는데 뒤로 흐르면서 이민영 선수가 조금 더 위치가 좋아서 쓰러지지 않는 것은 좀 답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패스 그대로 끊겼는데요. 트래핑 시도 그대로 이겨냈고 그대로 슈팅. 아하! 수비가 몸을 날리는 수비를 보여줍니다. 또 박스 안쪽에서 한 차례 위협적인 움직임을 가져가 봤었던 문슬범. 패스 미스에 이은 이 한 번의 패스 클리어가 정말 좋은 패스로 이어졌고요. 이정택 선수의 마지막 클리어 정말 다행이었네요. 이정택 선수가 없어서 좀 잘 이뤄졌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경기는 양주의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로빙 패스. 가슴으로 받았고 하지만 이 공 수비가 잘 등지면서 신민 골키퍼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이민형의 좋은 수비. 방금도 전방을 향했던 이 로빙 패스가 좋은 가슴 트래핑 이후에 슈팅까지 연결이 될 수 있었는데 이민형 선수가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상대 수비도 물르거나 하는 액션들이 벌어질 텐데 지금 뭔가 좀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확실히 나오면서 좀 더 양주가 또는 청주가 수비하는 입장이 좀 유리한 상황들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대로 양 팀의 전반전이 추가 시간 없이 종료가 됐습니다. 2022 K3리그 10라운드 청주FC와 양주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전반전 스코어 0-0으로 그 어떤 팀도 득점하지 못한 채 종료가 됐습니다.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남색 상의 유니폼이 청주FC, 화면 왼쪽에 흰색 상의 유니폼이 양주시민축구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손민우가 준비하는 청주의 코너킥 올라갑니다. 그대로 해서 골대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방금은 공격 머리에 맞았던 건지 수비 머리에 맞았던 건지 약간 애매한 장면이었는데 차영환 선수가 이제 헤딩을 넘겼고요. 이 코너킥 애매한 위치에 떨어지면서 문경민 선수 머리에 맞았었네요. 윤도하 선수가 순간적으로 맨공 그대로 왼발 전방인데요. 수비 커트 멀리 가지 못했고 헤더가 통하면서 김승건 골키퍼가 몸을 날리면서 살려냈습니다. 방금은 이제 실수로 인해서 코너킥을 줄 수도 있었는데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정말 좋은 처리를 또 해줬네요. 침착하게 이 차영환 선수의 클리어링이 제대로 통하지 않으면서 헤더까지 전달이 박스 안쪽에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올라갔고 가까운 쪽 그리고 골키퍼 펀치 그리고 신민 골키퍼가 높이 뛰면서 잡아냈습니다. 약간 낮게 가까운 쪽으로 흘렀었는데 이 펀칭이 캐칭이 되지 않으면서 약간 애매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오른쪽에서 전개 그대로 헤더 손민우가 따냈지만 위험 상황이 이어지고 그대로 오른발 슈팅 크로스바 위쪽으로 뜹니다. 윤도하 선수의 과감한 좋은 시도였습니다. 또 이렇게 풀리지 않을 때는 사실 중거리가 답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중거리 슈팅을 때려주다 보면은 어쨌든 두 번 세 번 이어나갈 때 결국 수비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수비 앞에 두고 쉽게 나가지 못하고 있는 청주 주고받는데요. 다시 한번 중앙 쪽 받아줬고 그대로 박스 안쪽 찬스입니다. 수비 많은 상황 돌파 시도 그리고 오른발 슈팅인데요. 골입니다. 이 슈팅이 그대로 골이 됐습니다. 청주FC 후반 63분에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주인공 김정훈. 정말 압박에 대한 상황에서 슈팅이 안 나올 법했는데요. 그 슈팅이 나오면서 골키퍼가 캐칭을 좀 미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실수가 돼서 결국 이렇게 득점이 나왔네요. 후반전 교체로 들어간 김정훈이 그대로 64분경 선제골을 꽂아넣으면서 이제 청주FC가 드디어 리드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방금은 김승건 골키퍼의 약간의 실수도 겹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김정훈 선수가 이렇게 팀에게 리드를 선물해주면서 스코어는 1-0이 됐습니다. 골 장면인데요. 그렇죠. 문경민이 돌려놔주고 김정훈 선수가 과감하게 계속 드리블로 들어갔거든요. 네. 수비 많은 상황에서 발재간을 보여줬었고 이 슈팅이 골키퍼 맞고 굴절되면서 그대로 골대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쉽지만 김승건 선수의 캐칭 미스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약간의 행운이 따랐던 김정훈 선수의 선제골이 수비 등지면서 뒤로 내줬고 그대로 논스톱 크로스인데요. 중앙 쪽으로 흐르면서 김승건 골키퍼가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한 차례 방향 전환하는 과정도 좋았고 이 크로스 궤적이 날카롭게 흘러가면서 김승건 골키퍼가 위치를 잘 잡고 있어 오른쪽까지 연결 오른쪽 이 패스 좋았어요. 박스 안쪽까지 그리고 내주는 과정에서 수비가 먼저 건드렸습니다만 여전히 흘렀고 침착해야죠. 수비 많은 상황
다시 이풍범 그대로 슈팅 시도 수비골 짤 그러하 크로스바 맞습니다. 문경민 선수의 세컨볼에 대한 헤딩 아 정말 아쉬웠네요. 끝까지 투지는 모습을 보여줬던 문경민. 이풍범 선수의 슈팅이 굴절이 되면서 패스로 이어졌고요. 머리에까지 맞았었고 아쉽게 크로스바를 맞추는 문경민의 헤더가 한 차례에 나왔습니다. 볼이 빠졌죠? 네, 그리고 이대로 양주의 공격입니다. 오른쪽 문슬범인데요. 그대로 짧게 내주는 과정 마지막 패스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바로 청주의 역습 손민우 왼쪽 공간까지 김희성입니다. 김희성 과감하게 하겠죠. 김희성 그대로 중앙 쪽 내주는 과정 기다리던 동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걸려 넘어지면서 휘슬이 불립니다. 두 팀 모두 지금 좀 더 공격에 대한 유리한 상황에서 아 이런 부분은 조금 마지막에 좀 패스가 좀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문슬범 선수도 과감하게 1대1을 해봐도 됐었던 상황일 것 같고요. 네. 분명한 공간이 남아 있었는데 저기서 이제 패스를 선택했고 김희성 선수도 마찬가지로 패스를 선택했지만 마지막 패스가 부정확하면서 결국 졌었거든요. 네. 롱스로인 준비 가는데요. 머리 그대로 스쳤고 뒤쪽에서 오른발 바이스크킥 그리고 이 공은 수비 맞고 굴절 그대로 수비가 걷어냅니다. 왼쪽이고요. 왼발 올라갑니다. 오 그대로 연결됐어요. 걸로완 그대로 슈팅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골라인 아웃됩니다. 한 차례 터닝슛을 시도해봤었던 걸로완 또 장발의 선수기 때문에 멋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이름도 좀 멋있게 네. 보이죠. 이 크로스가 걸로완 선수 발밑에 그대로 떨어지면서 바로 슈팅 찬스가 나와요. 헤더 그리고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띄워준 공 박스 안쪽 뒤로 올렸고 방금은 바로 옐로 카드가 나올 상황입니다. 네, 신민 골키퍼와 민지용 선수 간의 충돌이 있었어요. 그대로 갔었는데 박스 안쪽에 바운드되면서 떨어진 공이었기 때문에 민지용 선수와 신민 골키퍼가 공을 향해 오 앞면 쪽에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정말 위험했네요. 그리고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띄워준 공 박스 안쪽 뒤로 올렸고 방금은 바로 옐로 카드가 나올 상황입니다. 네. 신민 골키퍼와 민지용 선수 간의 충돌이 있었어요. 그대로 갔었는데 박스 안쪽에 바운드되면서 떨어진 공이었기 때문에 민지용 선수와 신민 골키퍼가 공을 향해 오 앞면 쪽에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정말 위험했네요. 민지용 선수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이제 서로 이제 힘이 붙은 상황에서 부딪히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오. 이 민지용 선수의 무릎이 그대로 신민 골키퍼 안면 쪽으로 향했었어요. 3분 중에 절반 정도가 그렇게 흘렀었는데요. 그대로 로빙 패스 박스 안쪽 오 뒤로 올랐어요. 그대로 아우! 수비가 잘 걷어냈습니다. 한 차례 그대로 뒤로 공이 바운드되면서 좋은 찬스가 또 박스 안쪽에서 한 차례 있었던 양주였는데요. 확실히 높이에 대한 싸움이 좋았고요. 김경훈이 로빙 패스 내준 것 뒤로 올렸고 그대로 한번 시도해봤었는데 걸로완 선수의 발에 맞고 끝까지 도약을 할 거냐. 차영환이 준비하는 양주의 프리킥 그대로 잡았는데 수비형 맞고 멀리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모든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2022 K3리그 10라운드 청주FC와 양주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 1대0 김정훈 선수의 결승골에 힘입어서 청주가 승점 석점을 가져갑니다.